새벽 성경 강의 각 그룹 가정교회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통독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시는 은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프리덤 남자기가 9월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5일부터는 여자기가 시작됩니다. 신청은 그룹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부흥성회 특별 찬양을 위한 장로 성가단 연습이 오늘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비전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9월 26일 토요일 오전 7시 비전센터 223호에서 은혜실업인 선교회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조찬 기도회에는 유형수 집사의 비전 강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안수식이 9월 24일 오후 7시 비전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주찬, 최성민, 함완구, 이용일 전도사님께서 안수를 받으십니다. 안수식이 끝난 후 비전센터 108호에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9월 27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8월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부흥의 밤이 9월 29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각 그룹 담당 교육자, 그룹장, 목자, 부목자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전도사 초청 축의 부흥 성회가 10월 1일 목요일부터 10월 4일 주일까지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 SB 277 폐지안과 PPPA 사생활보호 발의안 서명운동을 위해 시민권자로 유권자 등록이 되신 분들은 예배 후 꼭 로비에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SB277안은 백신의 부작용 등 논란이 있어도 백신을 모두 맞도록 법적으로 의무 규정한다는 안이며 PPPA 발의안은 남녀 학생들이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AB1266 법안에 반대한다는 발의안입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